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어디 주인이 어디 가셨나? 아, 여기 계시구나. 오빠. 아이고, 죄송해요, 오빠. 야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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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늘 고생했다, 야. 아이고, 저쪽에... 죄송해요. 지금 저쪽에. 가벼워진 거냐, 가벼워진 거냐. 아니, 늘 그 몸이 그 몸이죠, 뭘. 아이고, 아이고, 고마워. 닌자 거북이 김현영 씨, 오랜만이네요. 앉아, 앉아. 그리고 데뷔 때부터 함께한 오랜 벗, 임미숙 씨입니다. 부르진 않았어. 나 뭐? 차에 있었잖아. 자기만 방송하려고 지금 온 거야, 지금? 됐어. 부부보다도 다정한 사이죠. 임미숙이는 이제 하이틴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. 완전 군인들 좋아했잖아. 아니야, 하이틴 스타일이었거든. 근데 외모가 딱 그 대학생들, 그 발랄한 대학생 이미지였거든. 딱 머리 진짜 이렇게 그때는 해서. 쳐다보지도 못했어요, 저희 신인들은. 선배님은. 그 쳐다보면 안 되지 또. 데뷔 동기인 두 사람. 한국에 없었던 경혜 씨 대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것도 미숙 씨입니다.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죠. 우리 기수 중에 얘가 다 먹여 살렸어. 봉호, 아니, 아니. 이렇게.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봉은이 오빠도 집이 가난했고, 금산이 오빠도 가난했고, 나도 가난했고, 김미아도 가난했고, 얘가 거의 집에서 용돈 뜯어오면 우리 먹이는 거로 다 썼어. 그 정도는 아니지. 아, 진짜로. 우리 기수들을 챙겨. 경희가 이제 가장이었거든, 집안에. 그래서, 아유, 경희가 저렇게 속이 넓어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굶었구나. 늘 가슴이 그냥 애잔하고. 늘 그랬지. 내가, 항상 밝았어, 항상 밝았어. 근데 이런 사이에 내가 둘이 연애할 때 니네 여자 개그맨들 임미숙이랑 결혼하려고 많이 먹여 살렸다. 누가? 내가. 여기랑 한번 만나려고 야, 그 저기 태계루에 어디 삼겹살 집으로 와 이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. 조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가지. 여자 개그맨들이 열댓 명이 다 와. 수영장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수영장들 안 달래 그러면 그 시간대로 옆에서 하다가 여러 번 넘어졌기에 꿈을 키울 수 있었고 눈물을 흘려봤기에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. 진짜 좋은 사람이라. 네, 정말 후배지만 진짜 좋은 사람. 공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아니 성공했다 이런 거는 어떤 부와 아니면 어떤 방송의 명예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사람 주위 사람들을 챙겨가며 잘 온 길. 이게 잘 살아온 길. 그 사람 냄새가 좀 나는 인생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얘는 이게.